자, 이번 시간은 어드밴스의 우리 형광대 형광절단, 뭐 형광대 플레이트 아니면 플레이트 대 플레이트 절단에 유용하게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이터예요. 마이터. 두 맞대응 두 부재를 정확히 가운데점을 자동 계산돼서 커팅을 해주는 거죠. 양쪽을. 다양한 각도, 직선 대 직선. 뭐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다양한 각도에 다양하게 만나는 두 부재를 아주 편리하게 절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어딨냐? 툴 팔레트에 우리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Features 부분에 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마이터 기능을 여러 방면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절단할 부재 선택, 엔터. 같이 절단될 부재 선택, 엔터.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두 지점을 인식해서 각도가 다르지만 그 접점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이 기능들을 좀더 어드밴스하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우리, 이런 구조물 많이 만드실 거예요. 자, 우리 부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리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어디서 많이 홈플러스 같은데 이렇게 지붕 보면 이렇게 사각형에서 들어오는 부재들이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기능을 우리 같이 보면서 갑시다. 자, 뭐가 있냐? 스플릿 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빔과 빔을 분리해주고 또 합쳐주고 이런 기능이죠. 자, 심플합니다. 클릭하고 부재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잘를 포인트만 이렇게 딱 잡아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확하게 원하는 중심점을 이용해서 커팅이 되죠. 자, 이렇게 네 개를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높이만큼 뭐 천이면 천 정확한 위치만큼 다 같이 옮길 수가 있어요. 어드밴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꼬무질 하듯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럼 이 기능,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대어서 자르려면 지금 각도가 다 다를 겁니다. 네 군데서 들어온 정확한 각도는 쉽죠. 자, 어려운 각도입니다. 클릭, 선택, 엔터, 선택, 엔터. 그러면 얘와 얘의 정확한 가운데점을 찾아서 절단을 해줍니다. 자, 이 기능을 좀더 계속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주얼 스타일에서 보는 방향을 프리젠테이션 탑을 좀 바꾸고, 얘를, 자, 복사해서 우리 커팅 기능에다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툴스의 복사 기능이죠? 자, 선택, 엔터. 얘와 엔터, 얘와 엔터. 얘와 엔터, 얘와 엔터. 얘와 엔터, 얘와 엔터. 와, 다 끝났죠? 자, 우리 한번 모양 봅시다. 절단하는 거 엄청 쉽죠? 자, 얘는 파라메트릭하게 절단이 돼 있어요. 요 꼭지점만 갖고, 내가 높이를 잘못했네. 500 더해야 되는데.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절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파라메트릭한 기능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큼 내려.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쉽게 절단, 마이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가 바뀌었죠? 형광이 아니라네요. 뭡니까? 각파이프로 써야 된다네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자, 부재 형태만 바꿔주면 알아서 접점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직각 파이프, 사각 파이프,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이즈대로, 얼마든지 변환하면 해도 그 값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파이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붕, 인천공항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의 등각도의 기능들도 이렇게 마이트 커팅이나 이런 커팅을 이용해서 쉽게 커팅 작업과 용접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델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자, 오늘은 요 어드밴스의 형광 대 형광 기능 중에 커팅 기능 중에 마이터 기능, 그 다음에
스플리트 빕이란 형광과 형광을 절단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뉴얼로 조인트를 형성할 때 부재와 부재를 시작하는 부재와 부재를 커팅하는 그런 기능 중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